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러게요. 그럴까요? 근데 그거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S&P 500 전체 기업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마이크론, AMAT, 뭐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반도체 보였고 반도체 또 기술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애플 좀 올랐고 금융주 올랐고 에너지 업종들, 이오지 리소스, 쉘 기업들. 반면에 리츠금융,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이쪽 뭐 타이슨푸드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들,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도 많이 올랐죠. 테슬라도 한 7% 정도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시청자분들 뭐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갔던 요인은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하게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아날로그 디바이스 발언 발표들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과 수요 부분의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거기다 또 물론 이제 배당도 증가를 시키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목표주가 상향 조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덩달아서 다 올랐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뭐 어제 갑자기 급증을 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의 뭐 확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많아졌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한 문제죠. 뭐 우리나라도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 거기다가 경제 지표도 잘 나왔어요. 주택 지표나 이런 것들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거는 뭐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반에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태양광 업체인 엠페이지 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44%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IT 버블 때 1560달러까지인가 올라갔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뭐 솔라이지라든지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태양광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그 뭐 그쪽에 매세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이게 뭐 차가 많이 팔려서 이런 것보다는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ESG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회책임 투자 같은 거, 그쪽에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태양광 업체들 실적 발표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것들 다 같이 올라왔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업체는 IT 버블 때 1560달러까지 갔다가 한때 12센트, 13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뭐 한 몇백 원. 그러니까 펜니스탁으로 떨어졌네. 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한 5달러 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좀 보이는,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일정을 보더라도 특별한 그 이슈가 될 만한 일정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그 대출 우대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후에 다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내용들은 이미 기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매물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어저께 FOMC 결과 의사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코로나 이슈가 세계 글로벌 경기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 미중 간의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화정책은 유지를 한다.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통화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의결권이 있는 비둘기파 성향의 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그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겠지만 다음번 변화는 금리 인하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뭐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리스크 팩터에 대한 이게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관련된 흐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지수의 변화를 요인시키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는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7% 좀 올라갔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전지 시스템 회사인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뭐 ESS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야 뭐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지수는 강세를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는 있어서 지수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수 전반에 걸친 상승이라기보다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구조론 같은 걸 꼭 가져오지 않더라도 산업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뭐 IT, 반도체, 또 그쪽 통신장비주들 이쪽이 시가총이 커지는 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미 기반형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만 본다더라도 밸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18년도 19년도 미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게 자산주 매입이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1월달 자산주 매입 그 규모는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고요. 작년 연말에 골드만삭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자산주 매입을 많이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켰었는데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사채 발행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상황인 거고 왜 그러냐면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에 재무구조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나가는 이제 돈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죠. 기업의 자사주 매입으로 누가 제일 이익 봤어요? 그러게요. 누가 봤어요? 주주들이겠죠. 주주들? 네. 그런 식으로 저기 그저 분석을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야. 저희 그 자사주 매입 제일 큰 이익을 본 사람은 CEO죠. 스타옵션한테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CEO... 주주들은 요만큼 가져가고. CEO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 스타옵션. 스타옵션도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많아. 그래요? 자기보다 많아. 나보다 많나? 돈 있어 봤어야지 알지. 에이 참 정말. 에이 거지. 근게요. 거시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도 결국은 그렇다면 삼성전자 저기 30%를 그 해지됐잖아요. 조기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뭐 예견돼 있던 다시 그냥 중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원래 그 하기로 돼 있던 게 있었잖아요. 6월달, 12월달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거래소가 그 수시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한 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좋으면 뭐 그건 이제 당연한 시장에서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뭐 30%를 묶는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발상 같아요. 규제주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저스 워런이나 샌더스처럼 기업 분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 또 나오더라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찢어놓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내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